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연일 무더위, 폭염, 또 열대야로 많이 힘드시죠. 또 주가도 지금 주식시장 폭락해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승전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여자 배드민턴 단식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자 지금 금메달 11개, 은 8개, 동 7개로 종합 6위 지금 달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과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 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 하십니까? 저도 아주 소액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주식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어제 주식 시장 얘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인데, 코스피 역대 최악의 하락폭을 보였고, 코스닥도 무려 10% 넘게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주식계좌 열어보시고는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2,441.55포인트로 전 거래일보다 8.7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건데요.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자면, 코스피에 포함된 종목의 98% 종목의 주가가 떨어졌고, 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사실 몸집이 커서 그쵸. 변동폭이 크지 않은데, 이 종목들마저도 주가가 10%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네, 코스닥 시장도 폭락을 거듭하다가 전장 대비 11.3%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지수가 8%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1분간 이 지속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20분간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 국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인데요. 어제 하루 만에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은 235조 원에 달합니다. 235조 원이 날아가 버렸다. 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주식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네. 전 거래일 대비 12.4%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4,400포인트 넘게 떨어진 증시 하락폭은 일본 역시도 역대 최대 수준의 낙폭이었고, 하락률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3년여 만에 8% 넘게 떨어지면서 역시 역대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네. 가상자산 시장도 이 폭락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10%에서 20%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하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뭔가 요인,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 하락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현실화 우려입니다. 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면서 거의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 경제 지표가 좀 경제 하락을 가리켰는데요. 그러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태까지 좀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이 엔비디아발 악재인데요. 네. 엔비디아의 슈퍼 AI 칩 설계에 결함이 생기면서 이 최소 석 달은 양산이 지연될 거란 소식에 기술주들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이유 없이 같이 동반 상승을 거듭했던 빅테크주들도 모두 같이 하락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주 저희 세계화 K 시간에 다뤘듯이 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등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세계 요인이 겹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역대급 폭락. 정부가 내놓은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인데요. 네, 역대급 낙폭을 기록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당장 휴가해서 복귀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통령실이 긴급 점검과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서 시장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한편 아직까지 직접적인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가 중이어서 그러나요? 네. 하지만 휴가 중이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네.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하기도 했고요. 정책실장은 복귀했다.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시 하락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는 건데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건 지난 밤사이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2.6% 오르면서 한숨 돌릴 경기 지표가 발표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당장 오늘 뉴욕 증시도 급락으로 출발한 만큼 어제 같은 증시 하락이 오늘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경제 침체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규모 전 세계 폭락장에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이 9월에는 0.25%포인트가 아니라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미국의 흐름에 편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은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뒤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미국 연준은 9월인 반면에 한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는 이달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즉 미국보다 앞서서 이번에는 금리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그렇죠. 그럼 더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증권시장만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현재 또 가계부채라는 벽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가계부채가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기도 했고 부동산 시장도 현재 계속 들썩이면서 자칫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또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미국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주가가 하락하고 또 환율이 뛰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단기간에 이 시장이 안정화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가장 이 미국발 이 경기 침체 주식시장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종영 씨는 세계 경기가 불황이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고 또 미국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알아눕는다. 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세계 경기 불황한데 무슨 대책, 불황에 무슨 대책이 있겠냐라고 아주 걱정을 많이 주시고요. 자, 배동호님하고 뭐 젤리스님, 이프로님, 산이님, 왕자님도 오셨습니다. 자, 배동호님이 또 젤리스님이 전현주 기자님 예쁘게 말도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쁘게 예쁘게 말 잘하는 거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어떤 건 잘 모르겠네요. 예쁜데 말 잘한다는 건지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지 어쨌든 칭찬을 좀 주셨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국내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이었던 어제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이제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결국 또 통과가 됐습니다. 네, 8월 국회 첫날이었던 어제 야당은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시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습니다. 이 반대 투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네. 이 노란봉투법은 단독으로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던 법안인데요. 어제 통과된 법안은 지난 21대 법안보다 조금 더 내용이 강화됐습니다. 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하청업체 노조들이 원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했고 1인 자영업자 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도 노조 결성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또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여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죠?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곧바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법안들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라면서 거부권을 건의를 했고요.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정안이 이송되면 정부가 할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역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앞서 처리된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한편 계속해서 뉴스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 상정하고 또 통과가 되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반복되는 그 수순을 그렇죠. 밟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지금 학예 휴가 중이고 결산국회 준비 등 이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 법안이 다시 재표결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이 국회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 분립이 아니겠습니까?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에 있는데 아마 입법을 했는데 거부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중대한 예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고 그 권한은 그 기관이 행사하고 근데 지금 중대한 예외는 아주 최소한 절제되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무작위로 계속 행사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 입법기관하고 대통령 비롯한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22대 국회 거의 법안 자체가 통과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이 8월 국회도 계속 이렇게 대립되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강행 처리와 정부 여당의 거부권 고리가 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 극한 대립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방송사법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친 후에 여름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 방송사법,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에 좀 내관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특검법 발의 여부 와 여당의 수용 가능성 여부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한 상임위 곳곳에서도 여야 충돌은 또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을 열어서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또 이어갈 예정이고 으흠.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의결 또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 둘러싼 이 나일선 대치도 8월 국회 동안 고스란히 전해질 전망입니다. 자, 국회를 보면 협치는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언론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언론들도 이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동아일보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무한정쟁에 빠진 정치권이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까지 내팽겨 쳐두는 것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일보 사설에서는 나라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워서 국민은 아우성이고 국제정세도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만 딴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소모적인 입법 전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국내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쟁점이 큰 사안은 냉각기를 갖고 처리를 좀 뒤로 미루고 여야가 합의하기 쉬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이러면서 원포인트 협치를 시도하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시도를 누가 해야 될까요? 정쟁이고 뭐 국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입법부 뭐 다수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원포인트든지 무슨 협치든지 간에 결국 모든 권한은 대통령실 행정부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법 폭주니 그런 얘기 폭주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거부권 행사되고 되지도 않는데 하나도 글쎄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준주 기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서 비상할 정치를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얘기하기 전에 두 분은 주식 좀 하십니까? 예전에 좀 들어갔었다가 네. 이건 나랑 안 맞는다 해서 네. 나왔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신인 저도 주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두 분은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주식 상황이 지금 정말 파란색.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전에 크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재미삼아 조금씩 그냥 하는데 재미삼아 해도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주식시장이 좀 저래서. 자, 지금 나라 안팎으로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 국내 정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자,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회 상황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황희두 이사님. 일단 헌법이 보장한 입법의 권한 자체를 네.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뭐 거부권을 언제 쓰느냐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네. 지금 누가 봐도 이제 방송사법하고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거부권 쓰겠다. 뭐 이런 건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계속 불법 파업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합법 파업 보장이라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하루 이틀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작년 말쯤에 그 최종 법원의 판결 나온 게 원청의 그 책임을 덜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난 수십 년째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대놓고 손배소를 가지고 그 노조를 협박하는 그런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걸 두고도 또 지금 막 불법 파업 조장이네 뭐네 하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누구를 챙기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네. 게 사실 오래된 내용인 거는 맞는데요. 이게 공론화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온 노란봉투법도 이름은 같은데 2023년도에 그 폐기가 됐던 이은주 의원이 냈던 안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국민들께 설명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건 정무적으로 근육자랑한다라는 비판,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제도를 바꿀 때 일방적으로 바꾼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차법이라든지 민주당이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찰 개혁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제도라는 거는 바꿀 수는 있거든요. 네. 힘을 가지면. 그리고 뭐 원칙도 지키면 명분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일선에서 통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고 오히려 네. 저항권이라는 수단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노사관계를 더 악화일로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노동 3권을 더 보장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노조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파업할 수 있고 내지는 기존의 노조들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은 전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게다가 우리 헌법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원칙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걸 흔들기 시작하면 그럼 왜 노조만 봐주냐.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네. 좀 조금 더 성숙을 시켜서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반드시 여야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두 번에 일단은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번에도 지금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시간상 휴가 중에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휴가 중에 지금 보면은 뭐 네.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그러고 예? 통영시장 가서 아, 그 김민재 선수 뭐 예. 그 외삼촌 상점인가요? 거기 가서 예. 뭐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뭐 그리고 막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또 막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오가는 거 보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걸 엄플을 할 땐가? 어제 막 주식시장 박살난 건 물론이고 네.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휴가 가서 놀고 있고 막 웃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는 거.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면 좀 그 정무적으로 판단도 원래는 하고 특히 지금 아까 뭐 노란봉투만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그런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많이 하는 거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자체가 눈과 귀를 아예 다 막고 있잖아요. 자기는 놀러 가고 있고 네. 특히 지금 막 특수고용 형태 그 근로 종사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도 수년째 우리들의 그 뭐 보장을 좀 해달라 권리를 보장해달라 그렇죠. 이분들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 못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에 단결권 정도는 보장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간 건데 이런 분들은 법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논의는 해야 된다. 근데 그 논의 장조차도 안 나오는 게 대통령이고 지금 휴가 가서 웃고 있으니까 전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 그 와중에 자기네들이 뭐 일을 했다고 나름 지지층한테 어필하려면 요 휴가 기간에 거부권을 쓸 수 있겠죠. 네. 이제 자기 지지층한테만 묶어두는 건데 결국 그게 또 그냥 태극기 세력들한테 어필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라 봅니다. 이게 휴가 뭐 이게 사실 법조인들은 뭐 그런 건 알 겁니다. 7말 8초에 휴가를 꼭 가요. 가십니까? 법조 저는 휴가. 못 가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막 가진 네. 않는데 그런 버릇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시간에 대통령이 간 것 같은데 휴가 간 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휴가 가서 거부권 행사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뭐 매일이 휴가처럼 살고 있는데 뭐가 또 휴가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아, 매일이요? 예.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예. 이제 우리 팀장님이 뭐 그렇게 쉬고 싶으면 집에 가서 평생 쉬지 않고 아,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평생 쉬는 게 어때라고 예. 저한테 뭐 장난반 농담반으로 예.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저도 나는데 저도 제 사학날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냥 놀리면서 네. 근데 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쉬고 싶으면 그냥 쭉 쉬는 방법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전 거부권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권분립의 부정상태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쓴 거부권만 해도 한 18번 그렇죠. 거기다가 네, 19번 19번 네, 거기다가 19번. 숫자도 못 세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에 관한 네. 법률까지도 거부하면서 특검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민주당이 거부권 쓸 것을 100%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끼워넣기로 이렇게 거부권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17개는 다 잘못된 거부권을 썼는데 요 한두 개는 또 정당한 거부권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가 그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부터도 네. 노란봉투법은 야 이거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나?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순도 100%로 완전히 오남용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한 두세 개가 마치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끼워넣음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역으로 좀 정당화를 시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정무적으로는 이건 민주당의 판단이 예.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부권 행사 좀 얘기를 해보죠. 언제까지 네.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냐. 21회 돌아서 법안 통과 제로입니다. 또 야당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진지하게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협상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야당 여당의 대표들이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 대표 원내대표라든지 최소한 뭔가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가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네, 제가 앞에 좀 잘못 말한 네. 게 19건이 뭐냐면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합친 게 19번이었고 박정희부터 네 그때부터 박정희가 5번 써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그 기간까지 총 19번을 쓴 거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절반도 안 됐는데 네. 15번을 썼거든요. 여기에 방송사법에 아까 뭐 노란봉투법 네. 25만원 지원법까지 합쳐서 쓰면 6개를 더 해서 음흠. 21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임기 절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넘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물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세세하게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조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민주당이 비판을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이걸 덜어내냐 엉망진창 조정하다가 네. 누더기 법안이 네, 된다 누더기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그 형태 근로종사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어디서도 그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좀 그거에 속도를 내달라고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 충분히 신인규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비판할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럼 그거를 좀 테이블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용산의 입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그 협상을 한다 그러면 서로 줄 건 주고 좀 뺄 건 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한 것 좀 말씀드리보면 정부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여당, 집권 여당도 지금 통과시키고 싶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우법 같은 거 국힘에서 내는 아니 그 법안들을 본인들이 통과를 좋아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면 이른바 주고받고가 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몇 개는 받고 토론도 좀 하고 요 정도는 양보하고 우리 건 좀 해달라. 제가 이게 이상한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을 좀 제가 용어로 정리하자면은 네.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이 실종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집권 여당은 어떤 꿈을 가지고 집권을 한 것이고 나라를 좋게 만들자라고 들어온 건데 그렇죠.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는 김건희 여사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자기 보신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좋다. 오히려 네. 월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그냥 영원히 쉬는 건 어떠냐고 제가 아까 예. 그랬던 맥락과도 연결이 예. 되는 건데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협치나 어떤 뭐 민생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공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노동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나 비슷해요.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 방통위에 보내면서 무슨 방송통신 개혁을 운운합니까? 이건 아예 그냥 기본부터 틀려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민생은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민생을 살리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이 가진 힘이 적지 않거든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 이걸 가지고 총선 때의 민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제하라라는 그쪽으로는 힘을 저는 모든 힘을 다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든지 탄핵이든지 얘기 나와도 저는 다 찬성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네. 많은 국민들을,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국민의힘을 끌어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더 많은 국민들을 좀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이 좀 방향 선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뭐 몇 주 전부터 아니 오래됐습니다. 자꾸 탄핵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네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더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상황에서 네.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을 더 수행한다는 것이 네. 매우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 네.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 전 여기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책임 있게 본인도 버거워 보입니까? 매우 버거워 보이죠. 뭐, 먹을 때만 표정이 좋잖아요. 시작할 때만 먹고 네. 계신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표정이 네. 좋는데 네. 뭐 불편한 자리 가거나 이러면은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네. 표정을 짓는다든지 예.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탄핵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참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는 민생 법안들도 있고 주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뭐 네. 국회의장이 지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지겠습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지겠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운전에 비유하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운전대 잡고 승객들을 태우고 차를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난폭 운전에 술 먹고 음주운전까지 해버리면은 그런 운전자를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다시는 면허 박탈해서 내쫓아버려야 되거든요. 네. 운전대를 잡는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건 매우 지금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전 이것을 갖다가 아주 제가 과대해서 해석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냥 권력을 누리니까 좋고 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쫓아낼 방법도 별로 없는데 그냥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또 버티기로 들어간다면은 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닌가. 저는 이 본다.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 이사님 보기에 해법이 좀 있을까요? 해법이 지금 전문가들도 정치 네. 오래 해온 분들도 답이 없으니까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탄핵밖에 답이 없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이제 내가 아직 못한 게 있다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종부세 아예 폐지해버리는 거라든지 상속세, 법인세, 결국에는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짓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네. 아직 독도도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독도까지 넘겨주는 거 아니냐 비판 나오는데 그런 한일동맹으로 아예 그냥 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아직 자기들 나름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일들 할 때까지 아주 기를 쓰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자, 국민의힘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정대로 후속 당직 인선 마쳤습니다. 자, 한동훈표 후속 당직 인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평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인규 변호사님. 뭐 그냥 한동훈 대표 체제를 더 강화했다라는 평가 외에는 네.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게 이 정당의 문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율권과 그 행동의 공간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딱 하나의 예를 들면 특검법에 관련해서도 한동훈 당대표의 첫 일성, 네. 출마 선언에서 나왔던 게 이거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까지 더 볼 것도 없다. 여론이 나쁘니까 뭐 제3자 특검으로 물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대표 되고 나니까 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또 달라졌어요. 아, 벌써. 이런 상황에서 네. 또 정점식 최고, 그 정점식 정치기의장에 거취를 놓고 한 일주일 끌어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는 돼가지고 이제 본인 사람들 앉히기 시작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땐 철밥통의 교대다. 그냥 기존에 김기현 대표나 구 영남권 쪽에서 해먹었다면은 이번에 한동훈 쪽에서 들어가서 해먹겠다라는 철밥통의 교체 이외에는 전 다른 의미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시간을 좀 끌긴 했어요. 정점식 정책위의장 그리고 뭐 지명 최고위원 임명할 때 시간을 좀 끌긴 했는데 결국은 친한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파가 앞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까? 친한으로?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결국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을 지는 척하지만 또 용산 가가지고 네. 그냥 한번 밥 한번 먹고 오면 또 그냥 국민 눈높이 얘기하던 게 다 사라졌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 그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선 의원입니다. 네, TK 또 사선이고 예.
그다음에 그 서범수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무총장인데 그렇죠. 그 울산 쪽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추경호 씨 같은 경우도 대구 쪽이고 무려 원내대표인데 네. 그러니까 이 TK, PK 특히 영남 정당이라는 얘기에서 벗어나서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랑 그다음에 수도권이랑 청년한테 어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국에 인선한 거라든지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 그냥 기존의 도로 새누리당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울 가능성 뭐 당분간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 번 파도가 좀 출렁일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슈들이야 한동훈 대표 되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와서 수습만 한다라고 하니까 말도 뱉었다가 처리하기가 매우 좀 쉬운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직면해가지고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아마 산적할 겁니다. 거기서는 껌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둘의 관계가 저는 뭐 결별한다, 척을 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공동 운명체고 아니 이 정부의 실세로 2년 동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척을 집니까? 척을 지면 그냥 공멸이다라고 인식을 할 거고요. 근데 다만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장악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나 시간은 점점 이제 후퇴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이 빠지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막판에 몰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여길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버리는 시간은 오겠으나 네. 그 전까지는 뭐 아무리 척지는 짓을 해도 저는 뭐 믿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관계이다.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좀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연말 넘기기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우리 이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 네. 지금 대표적으로 거기 지금 걸려 있잖아요. 네. 딱 제3자 추천 특검법.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또 신경도 쓰면서 음흠. 결국 또 용산 쪽의 그 입김을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한동훈이라는 그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그닥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혼자 만족하는 것 같아요. 항상 나 되게 잘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결국 믿고 있는 건 그 지난주에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갓달. 제가 얘기했나요? 거기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제가 그랬군요. 예, 제가 결국 예. 그러다가 이제 네. 스스로 자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이렇게 회의 주재하는 모습 저는 그래도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보면은 매우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이 당직을 인선함으로써 당을 장악하는 외형은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당을 똘똘 뭉치게 본인 중심으로 만들기가 좀 매우 불가능할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도 많은 그 고비들을 겪을 텐데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을지는 본인의 내공 부족으로 전 매우 의문입니다. 의문스럽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뜩이나 좀 조용한 전당대회, 올림픽 기간 때문에 더 조용한 것 같은데, 자, 조용히 진행되는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득이 됩니까? 실이 되는 겁니까? 뭐 이게 사실 득이냐 실이냐는 네. 애초에 만약에 시끌벅적하면 네. 또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 시끌벅적하다고 그 보도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득실을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고 개인적으로. 뭐 사실 결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도 떨어지고 네. 지금 뭐 올림픽 이슈도 있지만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짜증이 많이 나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덥고요. 네, 덥고 더워요. 안 그래도 더운데 뉴스만 네. 보면 짜증 나고 아, 대통령 휴가 가서 웃고 있고 네. 아예 그냥 정치에 관심이 끊은 분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이 다 결합이 됐는데 네.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최고위원 쪽이 또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서 네. 개인적으로 거기에 좀 관심 많이 갑니다. 자, 최고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려보고 지금 지난주에 호남에서 치러진 지역 경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뭐 떨어졌다 해도 80% 이상인데. 요게 민주당이 좀 곱씹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입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전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은 이미 장악을 했고요. 네. 전 이번에도 굳이 당대표를 또 한번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의 꿈이 만약에 당대표라면 이미 이뤘잖아요. 한번 예. 했잖아요. 예. 근데 또 하겠다. 뭐 그러면 말릴 생각은 없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겠다. 국가적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전략 전술을 쓰면 당 안에서의 지도력과 당 안에서의 영향력만 커질 뿐이지 바깥에서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마 이건 승리를 거두더라도 전 두고두고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표방했던 게 참여정부 아닙니까? 네. 저는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정부나 그 비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참여라는 거는 민주주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특히나 온라인 투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의 투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흥미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 이미 결과가 정해졌으니까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데 그거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중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전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예.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만 보이고 이제 소수는 이제 교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마저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 아하. 그렇다면 이건 공당으로서 저는 굉장한 위기이고 이걸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전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명운이 달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다양성과 예. 역동성, 네.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타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 그 당원들 자극하는 발언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게 굉장히 했죠. 불만이 크고 예. 결국엔 사실 뭐를 하더라도 이,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또 이런 비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우리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뭐 정책적 얘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들이 또 올 겁니다.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데 집중해야지. 네. 지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니네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이게 진짜 다수 국민들이 환호를 해도 사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야 할 게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가 대놓고 뭉개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참 현실 정치한 게 그래서 어렵구나. 그리고 저도 신인규 위원장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네. 이 소수와 다수의 그 경쟁. 저도 이제 예전에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지금 딱 올림픽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끝날 네.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아, 그 뭐, 쫄깃쫄깃함. 양궁 뭐 네, 대단합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아, 계속 관심이 오래 얘기했지만 네. 미국 선수가 그렇게 잘 네, 맞습니다. 계속 10점 쏘는데도 서로 막 쏘고 뭐, 그러니까 양궁 시스템을 정당에다가 네. 이식하면 참 좋을 거고요. 네, 참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 국회까지 반영이 되면 네.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런 경쟁력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에 저도 관심이 되게 많다. 네. 다만 이제 참 현실 정치의 벽이 그런 의미에서 높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점인데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실리를 가지고 접근했다라 그러면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일사불란하게 견제하는 부분과 또 당내에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이름에 걸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네.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겠지만은 윤석열이 예외니까 우리도 예외로 하겠다. 전 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저도 예외인 걸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정부는 있어서는 안 되고 네. 하루라도 임기를 줄이는 게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여론과 성원밖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외를 대적하기 위해서 더 큰 예외로 갈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저는 간다면은 전 더 많은 국민들이 감동하고 지지를 보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당 체제하에서 국민의힘 아니면은 사실 지금은 민주당밖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더 좀 자신감 있게 임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더 좋았겠지 않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댓글에 광야님이 두 분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 두 분은 아마 이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황희두 이사님께 네. 저는 굉장한 네. 항상 그 영향력도 크시고 네. 또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 좀 더 민주당도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자, 최고위원 선거는 좀 흥행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좀 1위 대세를 이어가든 뭐 어제 저희가 인터뷰 됐는데 정봉주 후보가 2위로 좀 밑으로 좀 밀려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은? 지금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흥행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수석이 누가 될 것인가? 요걸로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고 네. 이제 아 이거 5위까지 커트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위인 분들을 좀 이렇게 올려야 된다. 왜냐면 이 후보의 뭐 강점이 그래서 그냥 뭐 인물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언론 개혁 네. 요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뭐 지역적인 특성도 무시 못하지만 뭐 한준호 후보라든지 민영배 후보라든지 이렇게 좀 관심을 받았던 게 아닌가. 네. 근데 남은 이 서울 경기 쪽 이쪽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끝날 때까지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예측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경기나 수도권의 권리당원이 47만 넘습니다. 호남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순위가 좀 바뀔까요?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흥행의 그래도 그나마 되는 것 예, 같아요. 흥행의 예. 요소를 가지고 가는 건데 예. 근데 글쎄요. 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뭐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1등을 하면 영예로 올 테니까 예. 상당히 좀 노력을 하는 건데 저는 김민석 후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분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저렇게 1등을 하실 수 있고 또 능력과 역량도 충분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이재명 대표의 픽 아니냐 네. 또 공교롭게 그 시점부터
갑자기 득표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놀라워요.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예. 아이고 아쉽다 그랬죠. 이재명 후보가 예. 아이고 왜 그 표밖에 안 나왔어. 아쉬움을 표하다 보니까 예. 그 전에는 4등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당원들이 뭐 그 마음을 지금 막 4등, 2등, 1등으로 올라갔어요. 예,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1등이 된 건 결과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경쟁이 좀 더 페어하고 조금 더 이렇게 경쟁의 공간이 열려 있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면 국민들이 감동하고 좋아했을 텐데 네. 이게 뭔가 또 작용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이제 남은 거는 1위 싸움하고 이제는 5위 싸움 같아요. 이제 다섯 명까지니까. 근데 저는 이제 5위 네. 싸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현주 의원이나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전현희 의원이나 그리고 김병주 의원 요 셋 중에 아마 한 분이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아무튼 뭐 끝까지 5위 경쟁이 좀 더 치열해 보일 것 같아서 네. 누가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를 좀 그 했던 유튜브에서 네. 그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네. 있긴 한데 제가 뭐 정확한 의중은 알기는 어려운데요. 네.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딱 순수한 경쟁. 그러니까 저 네. 게임 할 때처럼 지금 네. 스포츠처럼 순수한 경쟁을 해서 음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런 게 그 됐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참 현실에서 되게 어렵구나. 뭐가 끼면 안 되는?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저도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김민석 그 총선 상황실장을 하면서 네. 또 안정적으로 그걸 이끌었고 총선 승리 이끌었고 또 워낙 스마트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들도 좀 저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지면서 네.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끈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 이사님 보기에는 황인 유사 보기에는 5위까지 누구고가 될 것 같습니까? 저 그게 진짜 예측이 왜냐면은 서울 경기권은 네. 특히 지금 이 권리 당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게 막 아까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최종 8월 18일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이 예, 전 전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민영배 후보가 사실 좀 처져 있다가 호남을 겪으면서 또 한 5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영배 네. 후보가 조금 광주, 그러니까 네. 본인의 본거지에서 본인은 뭐 자기 지역구 광주 전남에서 이제 좀 돌풍을 좀 일으켰고 네. 이제 한준호 후보는 전북에서 네. 이제 고향이 전북이다 보니까 고향입니다.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거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준호 후보는 이제 경기도가 자기 지역구니까 이제 본인 텃밭도 남아 있는 거예요. 고향이죠 고향. 근데 이 민영배 네. 후보는 이 벌거 다 벌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벌이가 이제 얼마만큼 됐는지가 이제 두고 볼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확실한 거는 강선 의원은 이제 좀 당선권에서는 많이 멀어진 것 같고요. 것 같고요. 민영배 후보의 그 벌어놓은 게 얼마만큼 비축돼 있는지가 관건이고 나머지는 이현주, 전현희, 김병주 이 세 분이 또 수도권에 다 네, 지역구가 있잖아요. 이 세 분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해서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좀 다툼을 벌이지 않겠나. 이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은 이미 좀 당선이 되신 네. 것 같아요. 제가 딱 얘기를 다 해주시네. 그러면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까지는 좀 돼 보이고 네. 나머지 분들이 경쟁을 하는데 강선 의원은 조금 처져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 네. 아니, 그리고 아까 하나 변수는 민영배 예. 후보가 벌어놓은 게 예. 많이 벌어놓은 건지 네. 역전이 되는지는 이제 당원 수가 네, 서울 그렇죠. 경기 쪽이 많으니까 네, 네. 저 민영배 후보가 이제 먼저 샴페인을 좀 빨리 터뜨린 거 아닌가. 그 득표율을 좀 유지한다면 민영배 후보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회가 아직 없는 네, 건 아니에요. 네, 민영배 후보도 5등으로는 될 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 네. 왜냐면 저도 네. 이 기존의 민주당 그 후보 들 나왔을 때 네. 뭔가 당원들이 막 짜증나는 요소들이 꼭 하나씩은 있었는데 그 뭐 개인 인물에 대한 비난 이런 것보다도 자꾸 메시지가 좀 구리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좀 각자의 그 매력을 어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판단이 참 어려웠는데 말씀 듣고 네. 네. 우리 나무님은 다 최고위원들을 다 될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 그렇다 보니까 또 요 네. 한자라서 제가 단 안 보여서 아슬아슬 피 말리고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강선 의원 안타깝다. 아니 저희가 지금 예측이니까 강선 의원 아직까지 강선 의원 지역구도 수도권이에요. 서울 쪽이니까 강서 쪽이니까 네. 추세를 반영한 예측입니다. 예, 예측입니다. 추세를 반영한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할 수 없다는 거. 네. 지원 응원하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짚어야 되겠는 네. 게 민주당이니까 참 아쉬운 게 네. 훌륭한 후보가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선수가 다 높은데 왜 다 최고위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훌륭한 의원들 많죠.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좀 대표 선거에도 나오고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본인 체급도 올라가고 더 많은 비전을 당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이걸 다 안 살렸다라는 게 좀 전당대회 큰 아쉬운 점 아닌가? 네. 생각이 또 드네요. 알겠습니다. 과감한 도전. 과감한 도전을 네. 하세요. 두 분은 좀 만약에 하면
당대표 이런 거 도전하십니까? 기회가 오면? 뺏지도 못 받았는데 뭐 당대표까지 여의도까지는 가야 된다. 예, 예. 여의도는 가시죠.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이렇게 또 밖에 지원 사격하고 아, 여의도 가셔야죠. 예. 네. 언젠간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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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 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뉴스 인사이다 화요일 코너 시사 역발상 코너입니다. 시사에 대해서 자 인물 또 역사적 사건을 분석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시원합니다 오늘 복장이. 아유 그렇습니다. 네. 예, 휴가는 안 가십니까? 예, 뭐 지난주에 네. 그 아내와 함께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족과 아... 함께. 예, 예. 뭐 우리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장소 이런 데를 가십니까 주로 아니면 그냥 놀러 다니십니까? 아니 뭐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예, 거예요. 아내 회사에서 지원되는. 아 그래요? 예. 그게 편하죠 사실. 예, 네.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속이 편하긴 예, 편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휴가 중인 분들도 있고 또 휴가 가시려는 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휴가 중인 분도 계시죠. 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온 국민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일하고 있는데 예. 자기는 뭐 모든 걸 집어 던지고 휴가 가는 모습이 일면 이해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막 그래도 휴가를 갔다 와야겠죠. 재래시장 가서 또 뭐 응원도 예. 하고 하니까요. 예, 뭐. 알겠습니다. 주식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네. 주식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자, 저 지난주에 저희가 쩐레수원 베트남을 망친 퍼스트레이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쩐레수원. 예. 자, 더 그때 기억나는 게 소신공양 스님을 바베큐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예. 이것 좀 충격적인데. 자, 오늘은 다시 또 한국사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자,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부부라고 예. 아마 우리 소개했던 우리 선생님이 소개했던 사람인데 네. 박마리아 이기붕 부부 이야기 오늘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막 그 남편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네. 마누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네. 박마리아 이기붕입니다. 이기붕 박마리아가 네. 아니고요. 자, 이걸 택한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네. 최악의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이다. 그 삼국지의 첫 예. 대사. 삼국지 그 저기 중국 삼국지요? 예, 예. 예 뭡니까? 뭐 다른 날에 태어났어. 아, 도형거리 할 때. 뭐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뭐, 날은 같이 하자. 한날 한시에 죽자. 죽자. 예, 이겁니다. 예. 바로. 아, 야, 이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 아, 맞아. 비참한 오. 최후였. 야, 이럴 수가 없는데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 죽음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해 보죠. 예, 예. 정말 말 그대로 박마리아 이 부부하고 예. 아들도 같이 다 죽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이게 1960년 4월 28일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 예. 뭐 5시경 뭐 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경무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예.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비극적 죽음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뭐 4월 18일 날 모든
시위를 다 진압하라고 하고. 네. 근데 4월 19일 날 아시다시피 엄청난 국민의 데모가 터졌고. 그게 우리가 4.19. 예, 국면이죠? 바로 그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붕하고 박마리아가 지 생일 잔치를 하다가. 박마리아 생일이 4월 19일이거든. 하필이면 박마리아가 4월 19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역사에. 신기하네요. 아, 이 아이러니가, 이런 아이러니가. 그래서 4월 19일 날 자기 생일 잔치 열심히 하다가. 예. 4월 20일 날 돼가지고, 이거 좀 수상하네. 내가 20일 날 저녁에 짐 생기가지고 경기도 양평하고 여주로 도망을 갑니다. 약간 도주를 한 거네요. 예. 혹시나 무서워서. 죽을까봐. 아하. 그래가지고 뭐,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육사단, 네. 국군 육사단 양평에 가가지고 네. 좀 살리주이소 하니까 군부대 갔어요? 예. 예. 군부대 가가지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하니까 육사단장이 나가라. 아, 이미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네. 나가라. 24일 날 돌아와서 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밥을 못 먹습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아하. 물도 한 잔 못 마시고 아하.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겁이 나긴 났나 봐요. 네, 그래갖고 4월 26일 운명의 날이 밝았죠. 네. 그래 이강석이가 예.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하. 아 아버지 예. 가야 됩니다. 음흠.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고 아 절로 가야 된다. 어. 그래가지고 뭐 야인시대 그 드라마에 보면은 예. 뭐 박마리아가 아 여보 미안해요 뭐 내 때문에 이래 돼서 미안해요 뭐 이런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이기부이가 아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마누라야 뭐라는 말 나는 그렇게 죽었을 리가 그건 아닐 뭐, 것이다. 아니 그렇게 뭐 죽었을 리가 사실은 예 네, 아니 그건 그건 말도 아니 소리 그래가지고 네.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한 건데 그럼 이기붕이 이강석이가 쐈다라는 말도 있고 네. 아니다. 이강석이가 쐈으면 마지막에 뭐 이러고 쐈단 말이가. 가슴하고 머리에 동시에 그게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예.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군 타살설 아하. 혹은 곽영주, 곽영주 당시 그 경무실장 예. 예. 경무대 경무실장 곽영주의 그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지금까지는 집단 자살 일단은 확인되는 거는 그 당시 1960년 4월 28일 날 경무대 별관에서 당시 육군 소위입니다. 예. 이강석이가 예. 권총을 들고 아버지 이기붕 어머니 예. 박마리아 예. 또 동생인 이강옥을 차례차례 쏘고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집단적인 어떤 자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거죠. 그게 아니다는 얘기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아는 저 연합뉴스의 기자님 한 네. 분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음흠. 아 이거는 이강석이 소행이 아니다. 100% 네. 저 미군의 소행이다. 이렇게 미군이 죽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제가 이래 네. 가지고 오기가 음흠. 좀 제가 소개드리기가 좀 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준비한 사진들이 좀 있는데 그거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좀 준비해 주시면 4.19가 일어나는 날, 그날 박마리아 부부가 예. 이승만 대통령 그 사진을 배경으로 예.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예.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웃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에요. 아, 이승만 이거... 대통령 사진이 위에 있고 예, 예. 두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예, 예. 부부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 예. 이 사진에 얽힌 숨은 또 이야기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월 19일 날 찍은 사진. 저게 4월 19일입니까? 예, 예. 4.19? 예. 이야. 저기에 이제 국가기록관에 보면은 예. 3월 30일에 찍은 사진이다 이러고 나오는데 네.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4월 19일 날 찍은 사진. 4월 19일 날 당일 날 저렇게 예. 웃으면서 대통령 사진 밑에서 찍었다? 네네. 그 저 대통령이 박마리아의 생일 선물로 준 비단을 이렇게 들고 비단 들고? 비단 뭐 노리개 이런 거 네. 만든 이거 들고 여러 가지 찍은 사진이죠. 이게 임금님이 예. 하산 그런 느낌 조선시대로 따지면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아니,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기분 좋게 지금 저 사진 속에 있는 이승만은 예. 조선 충령대군 아시죠? 네, 네. 세종의 네. 큰형 형님 양녕대군의 파입니다. 아...
아, 그래요? 후손입니다. 예. 저 이 기붕은 네. 그 둘째 형님 효령대군의 아, 후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박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어, 대통령은 네. 양녕대군의 후손이 하고 아, 예. 그 다음에 부통령은 효령대군의 후손인 내 남편이 하는 게 맞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나 조선시대까지 생각했군요. 어, 그러니까 이, 네. 이 뭐야 당연히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어떤 짓까지 하느냐면 57년도에 결국 저 큰아들 이강석을 네.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버려요. 아하.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좀 작게 해주시면. 자, 박마리아가 어. 자신의 아들인데요. 예, 이강석을 예, 이거. 또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한 사진. 이거는, 네. 요 사진은 어떤 또 사연이 있을까요? 57년도에, 오. 57년도에 예. 박마리아가 이제 입적에 성공을 하죠. 네. 자기 아들 이강석이를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서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 당시는 정부통령제입니다. 음흠.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사망 유고 같은 거 된다면 뭐 벌이 된다면 뭐야 정신 이상자가 된다면 뭐 치매가 걸린다든가 예. 이러면은 부통령이 바로 아하. 그 자리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56년 부통령 선거에서 음흠. 이기붕이 져요. 아하. 장면이라는 사람한테 집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죠. 그죠? 예. 예. 박마리아가 불안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거 막 왕조를 만들어버리자. 아하.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중간에 유고씨가 되면은 예. 바로 아들이 하하. 이어받도록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예, 예. 아, 그래 돼가지고 이강석이를 입적을 시키고. 양자로. 예, 예. 그래서 양자가 된 겁니까? 예, 예. 와, 아, 야, 이거 참. 정말 악독한 여자입니다. 여자. 자, 아이고. 뭐,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박마리아가 아들하고 남편을 이용해서 이승만 정권 뭐 막후에서 권력도 행사했고, 또 네. 부정선거 이런 것도 하다가 4.19 혁명 이후에 도망치다가 비참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비참한 생을 또 마감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 예. 오늘 제 박마리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박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마리아는 네. 아주 가난한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부통령 부인까지 한 거를 생각하면은 네. 되게 잘 사는 집안 같은데 그렇게 아닙니다. 느꼈는데요. 그 무산 계급의 딸입니다.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기 아버지는 예. 일찍 죽었고 예, 예, 예. 자기 엄마가 고의대라는 여자입니다. 의대예요? 이름이 의대예요? 이름이 의대. 고의대. 네, 고의대라는 여자인데 예. 저 여자가 이제 정춘수라고 하는 네. 기독교 목사 집에 식모를 살았어요. 아하. 식모를 살아가지고 식모 딸이에요. 아하. 그래 이제 뭐냐면은 정춘수 목사가 박마리아가 어려서부터 막 똘똘하고 이랬던 뭐예요. 공부를 잘했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여학교도 보내고 상당히 이제 배운 여성으로 하려 하는데 고의대가 네. 정춘수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래 살지만은 음흠. 목사님 내 딸을 좀 미국 유학도 좀 시켜주이소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춘수 목사는 너무나 좋은 의미에서 음흠. 박마리아를 딸처럼 생각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와 저렇게 가난한데 예. 유학까지 가는군요. 어, 저때 미국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근데 기독교 선교사의 출천장이 있으면은 조금 쉬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유명한 정유 아 저 물류의 제왕 벤더빌트. 네. 이 벤더빌트가 세운 벤더빌트 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명문 대학교에 아, 명문 대학입니까? 명문 대학교에 지금도 네. 명문 대학이죠. 네. 그 명문 대학교에 유학을 가게 돼요. 여기에서 남편 이기붕을 만납니다. 아. 그래가지고 한인 유학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예. 사랑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예예. 박마리아가 귀국을 하게 되면서 중도 귀국을 하게 되면서 이 결혼이 한 차례 미루어지고 3년 뒤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야 그러면 이게 뭐 벤더빌트라는 유명한 대학교 가서 학위도 네. 받고. 석사까지 받고 귀국을 해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이제 이기붕하고 이제 좀 그 전에도 알았지만 네. 그 박마리아가 한국에 이제
귀국해서 네. 뭐 민족문제연구소 편찬한 인명사전 보면 친일파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러면 귀국한 이후에 친일파 친일 활동을 네. 열심히 한 겁니까? 이 사항이 아주 웃기는 사항이에요. 네. 귀국해서 이화여대 교수가 이화여자 전문학교의 당신은, 교수가 됩니다. 예, 예, 예. 당시로서는 이화여자 대학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학교의 교수가 돼요. 영어 영문학과에 이게 뭐 박사학위는 교육학으로 받았는데 예. 영어 영문학과의 교수. 근데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 교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남편 이기붕이가 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아, 이기붕이 뭐. 이기붕이 일자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 이 고스펙이다 보니까 예.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스펙이 높아서. 예.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국일관 그 요정집에. 아, 이기붕이요? 매니저로 갑니다. 아, 너무나 고스펙이니까. 너무나 고스펙인데, 아... 와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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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누라가 국일관이라고 하는, 음흠. 당시 명월관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던 요정집에. 교정이에요? 요정의 그, 지배인으로 넣어요. 국일관의 지배인. 예. 자, 그러면. 저게 국일관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예. 국일관도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이기붕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붕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친 겁니까? 공부를 잘했네요, 이기붕도. 예, 뭐, 공부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박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이기붕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박마리아를 만나고 가지고 아주 출세를 아니 출세라기보다 뭐 요정 지배인 요정 지배인을 하면서 돈만 있으면 최고야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45년도에 네. 45년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하니까 네. 미국에서 살 때에 이승만의 비서를 한 달 했습니다. 아, 한 달 딸랑 했군요. 한 달 딱 했어. 그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도 잘 알고 뭐 이런 있었는데. 한 달 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 네. 박마리아가 당신 가라 말이지.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더라. 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더라. 된다더라. 근데 이 된다더라가 누구의 의견이겠습니까? 장모 아까 얘기했던 고의대의 이야기입니다. 고의대가 이승만 고의대가 된다고요? 45년도부터 1960년 박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예. 무당으로서 아 무당입니까? 예, 아주 최고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 엄마가 무당이고 무속인이고 어머니가 이승만을 점지했고 그 근처 가라고 이렇게 박마리가 시킨 건데. 예, 그러니까 전국에 와. 용한 무당을 다 불러다가 음흠.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프란체스카 여사가 한국말을 한 마디도 할 줄 몰랐거든. 좀 배우지. 예, 안 배웠군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 외에는 몰랐대. Thank you, sorry, hi. 예, 요거밖에 몰랐대. 예. 이승만이 못 배우게 했대. 아, 일부러. 예. 예. 당신은 영어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박마리아가 영어를 잘하죠. 네. 마음대로 가가지고 통역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막 무조건 박마리아가 얘기하는 게 곧 영부인과 그래요. 이승만 박사의 뜻이 되는 거예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전혀 한국말 못하니까 예. 전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몽골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와, 이거 뭐. 결국 그래서 박마리아 이기붕이 그 이승만 프란체스카 예. 근처로 갔는데 그 최근에 그 우리 백크레이터님 네. 매부쇼에서 네. 매부쇼. 뭐 얘기하면 예. 어떻습니까? 체육 씨 예, 진행하고 예. 매부쇼에서 박마리아의 3대 악행을 아주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3대 악행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을 네. 궁지로 몰아 가지고 몽양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네.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왜 영어도 잘하면서 이 몽양 여운형 선생이 영어를 또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연설도 잘하시고 덩치 아니 인물도 미남이시고 인물이 뭐 찰리 채플린하고 지금 저래 생겼잖아요. 너무나 잘 생겼잖아요. 예. 그래 뭐냐면은 영어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음흠. 당시 남자 하지의 통역관인 이 묘무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통역으로 장난을 치는데 예. 여운형 선생 앞에만 오면 꿀먹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하지가 얘기하는 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묘목이가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딱 각 잡고 있는 사진. 그런데 그 여운형 선생이 히히히 웃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아하, 예. 너 인마 통역으로 장난치면 내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운형 선생이 그렇게 선생님 영어도 잘하면서 왜 이승만 박사 편을 들지 않아요? 아니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음흠. 이제 와가지고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네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운형 선생이 화를 빡 냈다 그러죠. 네. 영씨 막 호스테스 하던 기 말이야. 아... 국일관에서 호스테스 하던 기. 그러니까 뭐냐 호스테스라니요?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래 된 거죠. 네. 그래가 뭐라 이러면서 이제 막 여운형 선생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뒤로 쓰러졌다는데.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철기 이범석 장군을 이범석 장군 아주 박대했습니다. 아하. 방금인가요? 그 저 2대 부통령 아 저 3대 부통령 선거할 때 네. 함태영 박사가 부통령으로 되는데 함태영이 무소속이에요. 네. 자유당 소속이 아니었어요. 자유당 소속은 이범석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박마리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네. 이승만이 함태영을 지지합니다. 이범석을 발로 찹니다. 네. 그러니까 이범석의 마누라가 찾아와가지고 이 가시는 죽인다고 아주. 예. 예. 근데 이범석의 마누라는 김마리아 여사였거든요. 아, 박마리아가요? 그 유명한 김마리아 여사. 예, 김마리아. 예. 근데 이분은 막 전설의 쌍권총입니다. 같은 마리아네요. 예. 예. 아니, 뭐, 이 저격수로 아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범석 장군이 결국 팽당하게 되는. 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나쁜 건데 뭐냐 반민특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네. 왜 반민특위 무력화시키느냐 이 정확한 거예요. 국일관 단골 손님들이야 다 친일파들이. 아니면 생각해 보십시오. 국일관의 단골 손님이 독립운동가겠어요? 아니겠죠. 독립운동관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거기.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사람들이 전부 다 드나를 거니는데 예. 어디를 독립운동관에 가겠죠. 가요. 가급적이. 그러니까 예. 국일관 단골들을 다 제일 그한 게 박흥식 아닙니까? 네. 조선 재벌 넘버원 박흥식하고 이광수가 저 국일관의 아주 슈퍼 단골이다 보니까 네. 박마리아로서는 아 이거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장경근 법무비서관을 꼬드겨가지고 네. 그 이승만으로 하여금 반민특위는 전부 공산당이다 이래가지고 다 잡아들이게 되죠. 자 지금 뭐 이 박마리아하고 이기붕 국정농단도 많이 했다고 지금 하는데 특히 그 박마리아 아들 이강석 예. 나중에 이제 그 집단 그 예. 자살하게 된 이강석이 얘기가 좀 더 많아요. 예. 서울대에 입학을 시켰다는 예. 얘기도 있고 운전전도 있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예. 좋겠는데요. 아 사진에 안 나옵니까? 아, 예, 예. 있네요. 이 예. 앞에 있는 이강석 아닙니까? 여기 이제 뭐냐면은 예. 딱 그 공식 입양 축하연입니다. 아. 입양을 축하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박마리아가 안경 벗은 사진은 저게 유일합니다. 자기가 안경을 꼈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여자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저 이래가 있는데 이승만이 저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갑자기 대통령 추천 장학생 이래가지고 서울법대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서울대법대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아 못했는데요. 아니 입시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니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갑자기 대통령 추천 장학생 이래가지고 서울대를 갔다가 이렇게 그냥 톡 집어서 넣어버려. 적당한데 넣지. 그래서 그 제일 센 데 넣노. 그래가지고 네. 서울법대생들이 당시 90명인가 그랬는데 네. 전부 다 돌멩이 던지고 그렇죠. 돌멩이 휴학하고 기분 나쁘죠. 난리가 났습니다. 기분 나쁘죠. 이강석은 네. 물러가라. 아. 뭐 박마리아 죽여라. 뭐 완전 난리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저 서울대 총장은 나와가지고 아이고 귀하신 분 모십니까? 네. 뭐 이러고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멩이를 맞고 이러니까 아니 나 이거 못 다니겠다고 엄마 나 못 다닌다 나 돌 맞아 죽는다 이러고 했으니까 뭐냐면 에이 열받는다 이래가지고 술을 먹고 그 공릉동 예. 그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가 혜화동에 있었어요 옛날에요 예. 공릉동에다가 막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야. 야 옛날 음주운전이네요.
근데 옛날에 음주운전 단속이 없었는데 못하죠. 이거 측정이 안 되잖아요. 없었는데 왜 이거를 단속하게 됐냐면은 예? 아예 도로에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변호사님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그재그.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죠. 중앙선도 막 침범하고 막 이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신고를 하니까 네. 거기 잡아보니까 이강석이 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내려가지고 이제 아니 저 한번 내려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음흠. 경찰관을 두드려 팼습니다. 잘한다.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예. 어디서 나를 갖다가 막 이러면서 아... 경찰관을 두드려 팼는데 그러고 나서 박마리아가 다시 이승만을 꼬드기 가지고 그 경찰을 감옥에 집어넣어. 경찰을. 예, 내 아들을 감히 예. 그 뭐야 그 협박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저지릅니다. 네. 아, 그런데 뭐냐 하면 당시에 그 경상북도에서 안동에서 대규모 홍수가 납니다. 예. 홍수가. 그 홍수가 나가지고 150명이 물살에 휩쓸려 돌아가세요. 아하. 그래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 여기인데 갑자기 한 명의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럼 뭔가 보니까 자기가 이강석이래. 이강석이요? 예. 예. 내가 이강석인데 아빠의 암행어사로서 왔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로 경상북도 도지사 이하 경북경찰청장, 대구경찰청장 할 거 없이 다 뛰어옵니다. 어, 이강석 보려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귀하신 몸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뭐 경찰들이 일제히 인사하고 심지어 돈 봉투를 이래 마련해가지고 예. 저희 월급에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이러면서 나라를 위한 귀한 일 했으십시오 예. 이러고 주고 그 경북경찰청장이 자기가 광화문에서 꼭 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다고 예. 서울경찰청장으로 꼭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 그래 니 하는 거 봐서 막 예. 이러니까 나중에 거짓말인 거죠. 경상북도 예. 도지사 아들이 예. 서울법대를 다니고 있어서 예. 경북도지사가 야, 니 빨리 와. 얼굴 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경북도지사 아들이 뛰어내려갔는데 예. 하루가 걸려 뛰어내려갔는데 예. 딱 보니까 아니다. 이강석 아니다. 아니다. 내 그 형 얼굴을 예. 안다. 아니다. 이랬더니 제가 아버지가 두드려 패다가 못해가지고 네. 어머 진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아. 결국 아닌 게 그런 사기 사건까지 있었군요. 그때 이강석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을 두드려 패고 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귀하신 몸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그 이승만 정권의 모든 부정부패가 한꺼번에 까발려지면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을 물리치자라고 얘기했다가 네. 박마리아가 또다시 이승만을 꼬드기 가지고 네. 공산당으로서 아~ 조봉암을 몰아붙여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죠. 당시에 집행되고. 홍진기 그 홍라이서가 아버지가 네, 네. 이거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잡아들여가지고 결국에 이사파동까지 이렇게 해갖고 조봉암을 사법살인해버리는. 네. 아 정말 너무 너무 나쁜. 정말 나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여자가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보면 그. 박마리아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직접 우리 배 선생님이 들으셨다는 네, 우리 할머니께서 예.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예. 그 정무 비서관을 아, 비서관했습니까? 예, 지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참 그 맨 처음에 제가 매불쇼에서 얘기할 때는 너무나 떨리고 이랬는데 네. 여기서 또 얘기하니까 또 이런 자세도 취하고 네, 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예, 편하게 안 해요. 예, 그래 이제 그래서 직접 들은 얘기군요. 어렸을 때부터 예,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손 들고 선생님한테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네.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놀랍다. 예, 역사적으로 예, 많이 놀래시던 예. 그런 여운형 선생님, 예,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라서요. 예. 여운형 선생님이 정무 비서관을 지냈다니까 여운형이 누군데 하고 막 예.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예. 지금은 이제 평가가 좀 달리 보는. 아니 지금은 뭐 대한민국장 수상자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역발상 백희성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아유.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내일은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수일른 남자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는 이슈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서초의 봄입니다. 더 재미있고 은밀한 얘기 지금부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